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55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어제보다 20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진 중심에는 IM 선교에 관련 비인가 국제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신교 선교단체인 IM 선교에 관련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전, 강원도 홍천, 광주, 경기 안성,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 하루 광주에서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일종의 대안학교 성격을 띈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 IM 선교회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2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합숙 중이었고 이곳을 운영하는 한마음교회 교인을 비롯해 관련 확진자가 110명 쏟아졌습니다. 그 IM의 특성이 티칭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는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서로 접촉하고 공유하는 과정, 또 이게 반드시 종교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노래를, 성가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전파하기 좀 쉬운 과정이고. 추가 감염이 이어지는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교인의 어린이집을 통해 연쇄 감염이 일어나 50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IM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양성하는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해선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한 MTS 청년학교 관련 40명까지 포함해 확진자가 176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도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사가 각 한 명씩 확진됐고 울산에선 광주 TCS 국제학교를 방문한 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열방센터에 이어 IM 선교회까지 개신교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 젊은 목회자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민성을 잃어버린 종교인만을 양산하고 그것을 목표하고 있는 교회, 이 모두가 다 그들의 목표와 전제 때문에 시민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IM 선교회 발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516명, 해외 유입이 43명이고 7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378명으로 늘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